자, 전저점을 잠시 깼지, 아까 제 호가창에. 아니다, 뭐, 전저점 지지 받았네. 지지 받고, 그리고서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붙기 힘들거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이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이런 전략을 짜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반등권이 아마 올 거야. 확률상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흐름이 주봉이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느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자, 오늘은 이제 S&P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추가 상방을 치느냐 못 치느냐는 국제 유가에 달렸어. 국제 유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오늘은. 그리고 S&P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S&P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나스닥이 문제야, 나스닥이. 오늘은 거꾸로 됐지. 오늘은 거꾸로 돼서, 나스닥의 흐름하고, 그리고 국제유가의 흐름을 잘 봐야, 방향이 보인다는 거야. 자, S&P가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가고 싶어도 자, 크루드 오일이 발목을 잡고 그리고 나스닥이 발목을 잡으면 S&P가 방향을 못 잡아. 그래서 S&P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스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흐름을 오늘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꼭들 명심하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인데 1,000원이면 이 종목 저는 1,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요. 야, 이거 3,000%짜리인데 3,000%. 아, 돈다발이 참고해. 목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자, S&P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국제유가하고,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반대로 움직이잖아, 지금, 그지? 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지? 맞습니다. 3만원. 이거 초대박 종목입니다. 야, 이거 제가 특별히 좀 별표 체크를 해놨어요. 아까 제 177탄하고 178탄하고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도 아주 대량으로 좀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